저희 숙소도 한강뷰가 보이거든요. 한강뷰? 네. 근데 어. 이렇게 뻥 트이게 보이지 않아서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네. 지금 트여 있어. 나무들이 보이면서 그치, 그치. 너무 괜찮죠?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사진 한번 찍어줄게. 오! 오! 이쁘지? 나 사진도 찍었어. 와, 이거 봐요. 와, 저거 바깥에 CG 아니야, CG? 배경 너무 이쁜데? 우와! 야, 이목구비가 아무것도 안 보여. 이게 너무 역광이어서. 아니, 근데 거짓말 아니라 저희는 안 나와도 이 풍경은 진짜 예술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예뻐. 향에서 사진 찍을 때 역광이라는 거는 그만큼 채광이 좋다는 뜻이잖아. 아주 좋은 얘기예요. 여기 뭔가 이렇게 테이블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호파트처럼 뷰가 좋잖아요. 뭐 다른 인테리어 없이 이곳만 있어도 돼. 그리고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바닥이 강화로 깔아줘가지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밝으니까 더 좋지. 그렇지. 넓어 보이네요. 밝으니까 넓어 보여요. 기본이죠. 에어컨은 무조건 있어줘야 돼요. 자, 그리고 네. 여기가 또 이게 도심이다 보니까 네. 공기가 잘 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공기 순환기예요. 아, 좋아요.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죠. 또 이제 홈파티를 많이 즐기다 보면은 이제 다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좋죠. 주방은 우리 의뢰인들이 뭐 음식 많이 안 해먹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인덕션도 3구입니다. 오. 요리 안 해드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너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. 좁은 공간이지만 알차게 들어가 있네요. 이건 뭘까? 자, 냉장고 우와. 기본 옵션. 2인용으로 쓰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예요. 이거 비닐도 안 뜨지? 비닐도 안 뜨지. 비닐 뜯어내면 좀 서운하다고. 그렇지. 여기도 또 이게 버튼에 비닐이. 아, 입주 한 사람이 뜯어야 돼. 그 맛이 있잖아요. 자, 그럼 이제 방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. 일단 한번 이쪽 방부터 보시죠. 자, 좀 비슷한 크기면 좋은데, 그죠? 짜잔! 오, 여기는 창문이 크네요. 오, 괜찮네. 야, 기가 막히다. 오, 진짜. 아니, 창이 많으니까 좋다. 한강뷰 기가 막히다. 아우, 한강뷰 시간 내키네. 줌을 너무 당기셨어. 왜 그러세요, 왜 그러세요? 아니, 살짝 뭔가 수납 공간이 조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내야 돼. 침대에도 그럼 네. 밑에가 다 서랍장으로 되어 있는 맞아요, 맞아요, 침대도 맞아요. 있잖아. 서랍이 있는 침대가 훨씬 낫겠어요. 세 명이서 한 방 쓰는 사람이 있죠. 그래서 여긴 천국이에요. 그래? 여기는 그렇지. 충분합니다. 야.